지금 보시는 제품은 팬텀 4 프로 플러스 제품입니다. 네. 팬텀 4 프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조종기와 똑같은 그 조종기를 가진 팬텀 4 제품이고요. 지금 제품 보시면 빌트인 그 모니터가 달린 팬텀 4 플러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점은 지금 보시는 모니터는 5.5인치에 그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백라이트도 있고 여기 와이파이에 어떤 GPS 신호, 마이크까지 다 달린 제품이고요. 이게 되면서 이제 팬텀 4 플러스 제품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제품은 팬텀 4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자체가 이제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RX100, 소니 RX100하고 어떤 같은 사양의 CCD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항공 카메라나 그 모바일 폰의 카메라들은 조리개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조리개 조절이. 그리고 이제 다음은 메카니컬 셔터가 가능해서 그 2000분의 1까지는 기계 시셔터, 그 이후 이제 8000분의 1까지, 그 이후 8000분의 1까지는 그 일렉트로니까 그러니까 전자식 셔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말은 기존 항공, 그러니까 모형공기에서 쓸 수 없는 어떤 DSLR이나 미러리스를 달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팬텀 4 프로를 하나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시는 이제 프론트 그 비전 센서가 있죠. 네. 그 아까 보신 인스파이어 2와 3랑 똑같이 30m까지 디텍팅이 되고요. 네. 똑같은 기능은 이제 리어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어에 있다는 것 자체랑 디텍팅 거리가 늘어났다는 게 팬텀 4랑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사이드에 그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그 5m서부터 이제 측정을 하고요. 1m부터 가까워지면 이제 기체가 멈춥니다. 근데 이 기능은 그 비기너 모드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파이어 2와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배터리 효율 자체가 향상돼서 30분까지, 기존에 28분까지 비행되던 거를 30분까지 비행하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냉간 시에도 효율 좋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건 이제 눈에 볼 수는 없는데요. 뭐 깨알 팁으로 흡입구에 이제 크롬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비전 크롬이 없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PS 센서가 됐던, IMU가 됐던, 그 다음에 고도계가 됐던 모든 게 센서가 더 비싼 소재를 써가지고요. 성능 자체가 다 향상이 됐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안정적인 비행과 고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자, 보시면은 조리기 우선 모드. 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네, 매뉴얼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항공 카메라이기 때문에 ND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너무나 밝을 때는. 하지만 기존하고 다르게 ND 필터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빨리 사진 촬영 때문에.